한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의 대응은 엉망이었고 문제의 교수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수도 있다고만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거의 매일 담당 교수의 연구실로 불려갔습니다. 총 쏴서 누굴 죽여야 되나? 방탄복 입고 와, 총 속에 그리고 사지를 찢어야 되나?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고요. 또 다른 몇몇 간호사들에겐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이미 엑스레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모니터에 컴퓨터 상에 다 있어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찝어서 알려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이제 꼬리뼈 쪽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병원 고충처리위원회가 두 번 열렸지만 폭언만 인정했습니다. 성추행은 교육 목적으로 세네 번 정도만 이루어졌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간호사들의 상담 자료를 동의 없이 교수에게 넘겼고 간호사들에게 부서를 옮기라고까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교수와 면담을 위해서였다며 의사가 일하는 곳을 바꿀 수 없어 간호사들에게 이동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충이 적힌 자료를 이미 가해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지금 현재 피해자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교수는 고충위원회의 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의향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곧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